지난주 인천과 광주에 이어 2022 상반기 그라샤스 합창단 공연 및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19일에서 21일까지는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각 지역에서는 가판 전도와 방송 광고,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세미나를 알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세미나 일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라샤스 합창단이 대구 경북 및 대전 충청 시민들에게 감동 어린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설교마다 죄사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청 지역에 평안과 기쁨을 선물한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23일부터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말라위 IYF 센터에서 지난 5월 14일 IYF 아카데미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열리게 된 이번 아카데미는 5월 14일부터 총 12주 동안 컴퓨터와 방송, 건축, 수선의 4개 과목을 가르치는 기술학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수강생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말라위 IYF 지부는 수강생 중 지비 센터와 먼 80여 명은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주말에는 센터에서 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라위 굿뉴스코 학생들과 현지 IYF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건전 댄스, IYF 소개 영상 시청과 수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말라위 지부는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마인드 강연도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학생이 구원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각 주요 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23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릴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서울 지역 성도들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판 전도 외에도 아파트 게시판이나 번화가에 현수막 또는 전단지를 게시했고, YTN, 뉴스와이드 등 주요 언론뿐 아니라 유동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은 서울 도심의 아스트로비전의 홍보 영상을 광고했습니다. 서울 지역 성도들은 홍보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많은 시민들이 복음을 듣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초청 서울 성경 세미나는 23일 개막해 27일까지 닷새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씩 진행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주제로 인천교회 대예배당에서 후속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 마음에 정확한 복음이 뿌리내리고 올바른 영적 성장을 제시하고자 열린 이번 성경 세미나는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가 강사를 맡았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으면 감사와 행복, 소망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교회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인천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 미얀마 IYF 센터에서 청년 마인드 트레이닝 캠프가 열렸습니다. 수도인 양곤, 미찌나, 부다오 세 곳에서 동시 진행된 캠프에는 청소년 천여 명이 참석했고, 일주일 전부터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도위니카잉 미얀마 여성기업인 협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김종호 미얀마 IYF 지부장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마인드 강연 대회가 열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캠프를 참석하면서 느낀 점과 자신이 겪은 변화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IYF는 이번 마인드 트레이닝 캠프가 청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덕 링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최로 온라인 해외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태국을 잇는다는 뜻인 코링타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태국 청소년 160여 명이 참가해 온라인으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한 가운데, 기획부터 촬영, 편집, 실시간 온라인 송출까지 학생들이 도맡아 준비해 더욱 의미 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중 링컨 고등학교 교모 권호선 목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어도 잘 못해 버벅거리고 또 중간에 방송사고가 있었지만 이러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바꿔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태국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더니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죄 없다, 너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1대1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어에 대한 부담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는 지난 5월 14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가족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 단위로 팀을 구성해 조를 이뤄 협동과 자제력, 배려, 소통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소통했고 오후에는 간현 레일파크로 장소를 옮겨 레일바이크를 즐기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주교회는 이번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베냉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에서 왓츠앱으로 교류해온 사람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왓츠앱은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메신저 어플로 베냉 교회는 코로나 발생 후 왓츠앱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코토누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주강사 김성환 선교사가 전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코토누 교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왓츠앱 전도로 교회가 없는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며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소토 IYF 지부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코리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마인드 캠프에서부터 교류해온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 문화체험, 페스티벌,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심주한 레소토 IYF 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레소토 IYF 지부는 앞으로도 IYF 클럽,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레소토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학생들이 진정한 복음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 교회는 15일 다문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0대 부인 성도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제기차기,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 등을 팀별로 체험했습니다. 담임 신건화 목사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기쁜 소식 김해교회 청년 및 대학생들이 김해에 거주 중인 베트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컬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봉사 체험담에 이어 베트남에서 선교 중인 남진양 목사가 온라인으로 욕구를 절제하는 법에 대한 마인드 강연을 펼쳤고 강연 후에는 딱지치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달고나 만들기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해교회 청년 및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김해에 있는 베트남 청년들과 다양한 행사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외교단체인 코리아 커넥트가 지난 17일 중동 아랍권과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학생 천여 명과 함께한 정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무슬림 국가인 아랍권과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학생들에게 종교를 넘어 한국이라는 접점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진행됐으며 한국어 교실, 1대1 미팅, 마인드 강연, 마인드 토론 등의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는 현지 지부장들과의 협력으로 현지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역시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울교회 30대 부부팀이 지난 14일 사랑을 전하는 가족 캠프를 주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가족 및 성경 공부 참석자들을 초청하고자 열렸습니다. 신만성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가족 앙케이트,
가족 상담소 등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코너들이 진행됐으며 이어 신문자 마인드 강사가 올바른 자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5월 17일 기쁜 소식 전주교회 실버대학에서는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정읍수자원공사 K-워터 정읍권지사 견학 및 정읍지역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에서는 수도가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과 정수시설을 견학했고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전주교회 정용만 담임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전주교회 실버대학 측은 전했습니다. 안산 실버대학이 지난 17일 개강식 및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된 실버대학 개강식에는 안산과 인근 지역의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고 안산시의회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실버대학 교사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부채춤, 민요, 초대가수 공연, 연극 등 다양한 공연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고 강사 이상준 목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산실버대학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